안녕하세요. 최규식 연구소입니다. 구독자분들이 하도 기본공 얘기를 하셔갖고 오늘은 기본공을 할 거예요. 뒤돌려치기 억각. 근데 기본공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뒤돌려치기 억각은 항상 어려워요. 오늘은 하프라인보다 밑에 있는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네, 오늘은 기본공 형태인데 억각 뒤돌리기를 쳐볼 거예요. 근데 억각인데 억각 뒤돌리기는 항상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해도 해도 어렵죠. 억각 뒤돌리기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하고 약간 어려운 끊어치야 되는 억각 뒤돌리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자, 이 하프라인을 나눠서 자, 이 비트로만 비교적 쉬운 거죠. 비트로만 한번 쳐볼게요. 자, 제일 기본적이고 이제 가깝고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 정도는 미스 안 하겠죠, 그죠? 자, 한번 쳐보세요. 짧게 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짧게 상관없는 그런 거 생각하고 치셨어요? 그냥 어차피 근처로 보낸 거 아니에요? 자, 이 공을 치실 때 이거 어려운 공이 아니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반보다 밑에 있는 라인에서는 자 이런 억각에서 공을 기본적으로 얇게 쳐야 돼요. 두껍게 치면은 라인이 여기서 이런 두께로 쳐버리면은 간신히 빠는데 굉장히 겹쳐요 이게. 왜냐하면 두껍게 치는 밀려나가고 저쪽에서 이쪽 코너로 튀어나가는 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얇게 쳐고 이 안으로 보낸 다음에 내 공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얇은 두께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접구가 가까워. 자 쿠션에 가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억각이지만 이걸 막 그 이게 불안하니까 팁도 빼고 당점도 낮춘 다음에 큐까지 감아요. 그래갖고 엄청 짧아지죠. 그렇고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자 쿠션과 빨리 부딪히기 때문에 자 당점을 낮추고 팁을 뺐으면은 여기서 감는 동작까지 하면 안 돼요. 당점을 낮추고 팁을 뺐으면은 여기서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감으셨는데 이렇게 감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대로 감으면 되지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팁 빼고 당점을 맞췄으면은 그대로 분리만 시키시면은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생각보다 이런 공이 진짜 하면 안 되는 미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쿠션이 그거, 가까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 이 정도로 이제 돼 있으면은 자 이건 편하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만 돼도 그죠? 이 정도면 뭐냐면 약간 감는 동작을 하는 게 안전한 거죠. 얇은 두께를 쓰면서, 자, 얇은 두께를 쓰면서 살짝만 감는 동작을 해볼게요. 살짝 감으셨네, 정말. 살짝! 많이 감기네요. 아무튼 이렇게 얇은 두께에서 팁을 약간 줄여서 치면 다 돼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밑에서 억각이 아니고 이렇게 된 공들은 그냥 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꼭 보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라인들은 이렇게 다 있는 공들 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공들은 그냥 치시면 돼요. 이걸 갖다 밀면은 키스가 나요. 그러니까 얘를 뭔가 불안해서 두꺼운 두께로 앞으로 밀게 되면은 잘못하면 얘가 두껍게 밀려서 얘를 때리기도 하고 애매하면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키스도 없으니까 이런 공은 코셔가 되는 공이니까 여기서 당점을 중단해서 밑으로 내리고 팁은 약간만 줄여놓은 다음에 그대로 분리만 이렇게 시키시면은 자 아무 일도 없네요. 그럼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공은 딱 저기가서 이렇게 네. 아 네. 포지션 네. 그렇죠. 이거는 꼭 외워두셔갖고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돼요. 이제 밑에 있는 라인 중에서 공이 이제 잘 이 정도 있어요. 이제 많이 끌어야 되는 형태가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뭐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애매해요. 더블 쿠션을 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울기가 여기 있으면 더블 쿠션이 쉬운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를 끌어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뒤돌려치기를 치고 싶지만 잘 못 친단 말이죠. 자
필링의 양이 좀 많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것도 요령 걸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 공이 빨리 꺾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수평으로 끌어치기는 안 돼요. 각도가 있어 들어가야 돼요. 하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껍게 칠 수는 없어요. 키스가 있으니까, 그죠? 자, 어느 정도 얇은 두께에서, 자, 뒷키로 살짝 들고, 예, 브릿지는, 가까우게 좀 더 유리해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칠 것 같으면은, 그립을 평소보다 약간 뒤를 잡아주면은, 큐가 내가 안 놓고 싶어도 앞으로 좀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짝 뒤를 잡아주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됐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로크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공이 끌릴 시간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자, 약간 깊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맞나요? 나이스. 잘 치셨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좀 길게 출발을 했지만, 팁이 줄여졌기 때문에 점점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이 정도는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끄는 요령은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지 않게, 그리고 자, 각도를 세워서,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자, 보너스로 자, 꿀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그만할게요. 자, 공이 키스샷인가? 자, 공이 이제 이렇게 일족과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쉽겠어요, 지금? 키스를 내야죠. 그렇죠. 키스를 쉽죠. 자, 이건 한번 쳐보세요. 자, 어쨌든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자, 공을 키스를 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공이. 살짝? 자, 살짝 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똑같나요? 대부분 다 요 정도 떠 있는 건 키스할 때는 잘 안 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지 않고 조금 더 앞에. 자, 나이스. 자, 이것처럼 조금 떠 있어도 이렇게 키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해요. 혹시 이런 공이 나오면. 한번 쳐보시면, 새로운 이런 길도 있구나 하실 거예요.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예 같은 각을 치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공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끌어치는 공은, 아니, 다 치잖아요. 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키스가 문제죠. 키스가. 아니,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일단, 기존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이 밑에 내려와 있으면 무조건 얇게 치는 거예요. 그렇죠. 얇게. 왜냐하면 두껍게 치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일로 나가잖아요. 만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얇게 치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동안 내 공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얇아야 되는 거고. 위에는 정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밑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컨트롤이죠. 얇게 치면서 공을 끌어야 된다는 그 컨트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끌 때는 기본적으로 끌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두껍게 치는 건 당연히 제일 잘 끌리겠죠. 근데 두껍게 치면서 하단 당점까지 치면은 공이 뒤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단 당점 치는데 얇게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끌기 위해서 편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큐가 또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제. 그죠? 깊이 들어가주면 그다음에 라운드가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레 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급격한 각들은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손을 안 대요. 실전에서. 그죠? 칠 수 있는데 손을 안 대. 왜냐하면 손을 안 대진 않는. 아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가짜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공을 시도했다가 근처에도 못 갔을 때 그 창피함이 싫은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있죠? 네? 끌어치기를요? 끌어쳤을 때 그럴까 봐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쳐요? 아니, 왜 안 치긴요? 이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치죠. 근데 치는데 초이스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치는데 너무 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짧게 빼먹는 미스가 있을 때도 있다.
아니 마지막 거는 그 많이 끌어야 되는 거는 짧게 칠 수는 없을 텐데 그거를 짧게. 어떤 공이요? 이쪽에 이만큼 있던 거예요 이거. 아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공은 그런 공도 그런 공은 네. 아, 이제 쳐도 돼요. 극한에 네. 끌어치기를 원하는 네.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공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블보다 쉬워요. 더블을 치기 각도가 너무 서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시합이 그러니까 네. 얼어 있을 때 끌어치기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멍청이 샷 되는 느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끄는 거는 확 끌어버리면 팔이 풀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마음이 내가 편하죠. 아무튼 네 한번 네. 아 근데 게임 칠 때는 꽤 많이 치거든요. 저는 밀어치기보단 끌어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따지면 아니 이 스피드가 좀 약하고 배팅이 약하니까 밀어치기라는 건 결국은 매우 두껍게 쳐갖고 공을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 힘 많이 들어가죠. 부하가 많이 걸리죠. 끌어치기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밀어치기보다는 조금 힘이 덜 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끌어치기는 솔직히 많이 초이스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요즘 밀어치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가까운 네. 네. 배팅 많이 좋아졌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죠. 네. 네. 연습을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억각에서 억각은 억각 두들기는 항상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프라이 밑에는 얇게 친다. 얇게 치고 얇게 치는데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샷 스피드가 빠르면 안 된다. 그리고 큐선이 생각보다 깊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끌어야 돼서 빠른 변화가 생기는 공들은 큐등을 좀 들어준다. 이 정도만 신경 써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닥쳐쌤. 갑자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